해군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공생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마치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조화롭게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공생이란 일반적으로 처지는 다르나 서로 떠는 은환 쪽이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산다는 것인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얼터당토하는 궤변입니다. 얼마 전 남조선의 한 방송은 남조선에서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42명으로서 한 해 동안에만도 무려 1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남조선을 세계적으로 첫째 가는 자살 사회라고 낙인했습니다. 극소수의 대재벌들과 돈 많은 특권층에겐 천당이지만 절대 다수의 인민들에겐 지옥인 남조선 사회. 보십시오. 오늘도 끝없이 치달아 오르는 물가와 집 걱정, 세금 걱정, 학비 걱정 등으로 절망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다 못해 죽음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라면 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양이와 양이 한우리에서 공생할 수 없고 대재벌들과 극소수의 특권층의 니익만을 대변하는 강부자 정권과 남조선 인민들은 절대로 한 하늘 아래 공생할 수 없습니다.